저 넓고 넓은 하늘에 해, 달, 그리고 수많은 별들이 매일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현상을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 처음에는 지구 중심으로 모든 행성이 돌고 있다는 천동설, 나중에는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는 지동설, 이 두 이론이 충돌하게 되는데 프톨레마이오스 천동설, 코페르니쿠스 지동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걸까? 반대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을까? 16세기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천동설을 굳게 믿고 있던 사람들과 과학자들의 큰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죠. 그 후 1609년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천체 망원경을 정교하게 계량하여 행성들을 열심히 관측한 결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동설을 주장했죠. 사람들은 절대 믿지 않았지. 지동설은 모두 거짓이라고 갈릴레오의 연구도 모두 무시했지. 비난과 종교 재판까지도 받았었지. 갈릴레오는 지동설을 주장하는 책을 출간했다는 이유로 1633년 목숨까지 위협하는 종교 재판에서 지동설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확신은 변하지 않았죠. 그 후 케플러나 뉴턴 등의 학자들이 지동설의 증거를 계속 찾아내어 갈릴레오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게 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 계속된 연구와 관측들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는 지동설을 확신했지. 위대한 연구와 관측, 불굴의 용기와 결정과 의지. 갈릴레오.